첫 주연의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부담감이 있어서 춤이 안 따라왔을 때 막 앞에서 한번 울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대본이 들어왔을 때 진짜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일단 시은이의 캐릭터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저랑 너무 비슷했고 또 사투리를 쓴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내가 이거 놓치면 진짜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감독님이 춤 보내달라고 하셨을 때도 저녁에 따로 배워가지고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나 이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은이를 제가 따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복은 제가 같이 살래요라는 작품도 하면서 느낀 건데 교복이 좋은 점은 옷을 많이 갈아입지 않아서 너무 아직까지 너무 편해서 제가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어보려고 합니다. 네. 최대한 잘 유지하셔가지고 뭐 사투리까지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사투리는 진짜 너무 편합니다. 진짜 내가 와 진짜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근데 제가 지금 드는 걱정은 지금 서울말이 어색해지지 않았나 해서 그런 네. 고민이 들면서 아 작품 끝나고 서울말 연습을 다시 해야겠다. 근데 지금 네. 네 지금 사실 서울말 어색하지 않죠? 아니 근데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서울말이라고 하죠. 서울 사람들은 표준어라고 하고요. 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사투리를 쓰고 있고 드라마를 끝내고 이제 표준어 연습을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맞나? 맞다. 아 맞군요. 네. 감독님